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101편으로 순비기나무 편을 보내드립니다. 순비기나무 분류 통화식물목 마편촉과 순비기나무 속 학명 바이텍스 로톤디폴리아. 순비기나무는 바닷가에서 짠물을 뒤집어 쓰고도 잘 자라는 식물이며 동으로는 구룡포에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누비고 백령도 콩돌 해안까지 우리나라 남서부와 제주도를 포함한 섬지방의 바닷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 바닷바람에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아줄 지표 고정식물로도 가장 적합하다. 꽃은 수상 원초형 꽃차례로 달리며 길이가 4에서 7cm 정도이고 7월에서 9월까지 늦여름에 피는 푸른 보라색 꽃이 아름답다. 아래 꽃받침은 유난히 긴 토인들의 아랫입술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술잔을 닮은 듯 하기도 하다. 꽃이 지고 나면 콩알만한 열매가 열리고 겉에는 골크로 무장하며 가볍고 물에 잘 뜨며 방수 기능까지 갖춘 골크로 치장을 하였으니 바다 조류를 따라 떠다니며 종족을 번식하여 우리나라 바닷가 전역에 서식한다. 동의보감을 보면 풍으로 머리가 아프며 골속이 울리는 것, 눈물이 나는 것을 낫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이빨을 튼튼히 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잘 자라게 한다. 습비로 살이 오그라드는 것을 낫게 하며 손충과 해충을 없앤다. 그 이외에도 열매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다음 베개에 넣어두면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잎과 가지에는 향기가 있어서 목욕탕물에 넣어 향료로 쓰기도 하며 이처럼 약으로 여러 쓰임이 있지만 순비기나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두통치료 효과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다양한데 실제로 어떤 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으며 다만 깊은 바다에서 물질로 인하여 평생 두통에 시달리는 제주 해녀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내는 숨소리를 숨빗소리 혹은 숨비기 소리라고 하는데 숨비기라는 나무 이름은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순비기나무는 해녀들의 만성두통치료제로 애용되었고 또 그녀들의 순비소리까지 들어주는 나무로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다. 야생화의 신비 102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